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오랜만에 또 우리 이 1인 창업에 관련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이번 주제는 이제 짜투리 시간이 사업을 만들다라는 그런 주제이고요. 요것은 이제 제가 시간을 활용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제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짜투리 시간이라고 한다면은 말 그대로 틈틈이 발생하는 그런 시간들이죠. 근데 그 틈틈이 발생하는 시간들이 뭐 업무를 하다가 중간에 뭐 쉬는 시간이나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는 이제 쉬어야죠. 이 업무를 하다가 중간에 뭐 1시간 일하면은 10분 쉬고 아니면 뭐 20분 쉬고 그건 당연히 쉬는데 그 짜투리 시간만큼을 또 자기 개발에 쓴다면 아니면 다른 것에 의해서 또 머리를 쓴다거나 아니면 육체적인 것들을 쓴다면은 그거는 이제 짜투리 시간이 아니죠. 변신이 그 다음에 일에 대한 번아웃이 올 수가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짜투리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점심시간에 점심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1시간 정도 있을 때 잠깐 남는 시간들 아니면 이제 이렇게 다른 시간들을 만들 수 있는 시간들, 그러니까 새벽 시간이나 그런 시간들, 이게 자신이 억지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정말로 이제 어떤 이동 기간 동안에 이동하는 시간 동안에 그러한 아까운 시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자투리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어느 정도 이제 준비를 한 거죠. 물론 뭐 제가 회사를 뭐 이렇게 막 아무 의미 없이 다니지는 않았고요. 업무를 할 것은 하면서 이제 그 자투리 시간들을 이용하게 된 겁니다. 제일 많이 했던 것은 이제 책을 썼죠. 이제 글쓰기죠. 글을 쓰고 이 글쓰기를 통해 가지고 책들이 계속 나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퇴사를 하기 전에 책을 약한뭐 작게부터 큰 것까지 시작을 해서 이제 10권 정도 책을 썼고 지금 현재는 약한 25권 정도의 책을 쓴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자투리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교육이라는 하나의 그런 단어를 가지고 이제 회사를 퇴사를 한 다음에 바로 이제 사업으로 뛰어들 수 있었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투리 시간 쪽에 제가 투자했던 시간들은 어떤 거냐? 크게 이제 몇 가지 정도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새벽 시간이었었어요. 이게 새벽 2시간이라고 한다면은 말 그대로 내가 만약 출근 시간이 막 8시다. 그러면은 새벽 2시간이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6시부터 진행을 하는 거죠. 굉장히 이른 시간이죠. 그렇게 치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사를 다니다 보니까 보통 출근 시간이 뭐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시간대 7시 30분부터 8시 사이 이 정도면 이제 회사에 다 도착을 해요. 예, 보통 이제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있는 2시간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출근 시간 1시간 정도 빠지고 그 이하 하면은 약한 4시 반부터 5시 정도였었어요. 어떤 사람 왜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그걸 하냐라고, 막 5시부터 왜 이렇게 피곤한데 그걸 하냐라고 했는데, 이 5시 새벽 시간에 일어난다는 거, 5시 전 정도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방을 앉아 있으면요. 정말로 그거는 저만의 온전한 시간들입니다. 굉장히 몰입이 엄청나게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새벽, 우리가 새벽 인간 뭐 이런 책들도 많이 나왔고, 또 이제 뭐 하버드 쪽에서 나오는 책들 보면은 이제 뭐 새벽에 뭐 이렇게 뭐 기적이 일어난다, 어떤 새벽에 굉장히 인생이 바뀐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지만은 이제 저는 이야기하는 것은 저녁 시간에 만약 그것들이 스타일이 맞다면 저녁 시간을 이용하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새벽 시간이 맞았죠. 새벽 시간이 맞은 것이고, 그 대신 일찍 잤어요. 사실 한 10시, 뭐 10시 반, 그 정도면은 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으로 따지면은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을 잔 거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가 않았어요. 단지 새벽 시간이 좀더 저는 강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요 새벽 시간들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시간에 항상 일어나가지고 그때 한참 이제 글쓰기에 너무 이제 뭐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글쓰기를 좋아했었고, 그 다음에 절실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도 계속,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언젠가는 내가, 이게 우리도 뭐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도 저는 주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언젠가는 은퇴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은퇴를 하긴 해야 합니다. 그 회사라는 조직에 벗어나서 언젠가라고 하지만 그게 나중에 이제 50살이 되어서 은퇴를 하냐, 60살이 되어서 은퇴를 하냐, 아니면 저같이 이제 30대 전 중반 후반 정도에 해서 일찍 어느 정도 좀 은퇴를 해서 한번 하고 싶었던 걸 한번 해보냐, 이런 차일 뿐이지 언젠가는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빨리 이제 은퇴를 하고 싶었던 거죠. 예, 빨리 은퇴를 했던 거예요. 물론 회사에서 했던 모든 생활들도 그렇게 불만족은 없었어요. 연봉도 나름대로 이제 높은 편이었었고, 이제 그 안정적이었었고요. 회사도 안정적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거 업무에 관해서도 업무 자체가 이제 좀 뭐라고 하냐, 좀 지겨웠던 거나 아니면 뭔가 반복적인 거나, 아니면 저는 이제 좀 그렇게 눈치, 제 업무를 하는데 이렇게 제 눈치를 많이 보는 걸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맞아서 이제 좀 빠르게 제가 하고 싶었던 거를 하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을 쓸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도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일어나기 새벽 시간엔 안 일어나니까 그 시간에 일어나서 이제 글쓰기를 하고 책을 이제 좀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뭐그 갑자기 급감이 안 떠오르면은 이제 책을 많이 읽었죠. 굉장히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죠. 그런 시간들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출퇴근이었었어요. 출퇴근이 보통 뭐 2시간 정도에서 정말 늦으면 이제 3시간 정도 우리가 보통 평균적으로 걸리잖아요. 여러분들도요. 그래서 저도 뭐 가까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리버리 이제 출퇴근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한 3시간 정도 어림잡아서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책을 굉장히 집중해서 읽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지하철 같은 경우나 아니면 버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책을 읽는 데는 조금 뭐 힘들어요. 막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책을 이게 아니 그 버스에서는 보통 책을 이렇게 들었죠. 라디오 이제 음성으로 제공하는 거. 리디북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라디오 정말 음성 어떤 성우들이 읽혀주는 그냥 오디언 같은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었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지하철에서 보통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때 전자책 같은 거 있잖아요. 전자책 같은 건 아니면 항상 가방에 이제 한두 권 정도의 책이 있어가지고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많이 읽었던 이유는 뭐 책을 좋아하는 이유도 있었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이제 글감들이 굉장히 많이 떠올려요. 글감들이요. 그래서 책에다가 어떤 글감들이 떠올릴 만한 것들이 있으면 거기다 표시를 했다가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들은 메모를 해놨습니다. 책에다가.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보면은 굉장히 지저분한 편이에요. 이게 마주 막 그렇게 선을 긋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안에다가 이제 메모들을 거의 다 하고 내가 꼭 해야 할 것들을 그 다음에 이 글감에서 앞으로 나의 비전들, 앞으로 내가 비전들, 그 다음에 내가 이 글감을 가지고 어떤 문장들을 또 만들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책이라는 것을 단지 읽는 수단으로만 사용하지는 않았었고요. 내가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어떤 문장들을 잘 뽑아내 가지고 내가 또 다른 글감들을 쓸수 있을까, 이런 마인드로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작가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더 분석을 하려고 했던 거고, 예, 그런 경우들이죠. 그래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로 좋은 글감들이 만약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에버노트를 이용해 가지고 글을 좀 많이 썼었어요. 네, 그래서 책을 읽는 시간들이 한뭐한 2시간 정도면은 이제 1시간 정도는 이렇게 글을 또 썼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에버노트에다가 글을 남겼었고, 그래서 더 이어서 책을 이제 글을 쓴 거죠. 예, 네, 그래서 출퇴근 때만으로 만들어져 있던 문장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이것만 그냥 모아놓으면 한책한 두세 권 정도 이상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따지면요. 근데 제가 썼던 책들은 거의 다 이제 IT 책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실습 화면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컴퓨터가 없으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에세이책 같은 거나 아니면은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글쓰기 책 같은 경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때 출퇴근 시간에 많이 썼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글쓰기에 관련된 책들도 이제 두 권이 나왔죠. 나중에 그게 모아지고 모아져서 아마 한 2, 3년 정도는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이 그렇게 두 권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정말로 그때 어떤 경우냐, 회사를 다니면서 5년 정도? 예, 5년 정도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제가, 아니요, 5년 정도 아니고 한 2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5년 동안 생활했던 것들을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업무를 정리를 했었고, 그게 이제 나중에 책이 된 것이고요. 그 뒤에 이제 5년 동안에 매년마다, 1년마다 발생했던 그런 것들, 에피소드나 그런 것들을 계속 글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많은 책들을 이제 출판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말 2시간 정도, 이거는 이제 뭐, 아이들도 있고, 이제 가정도 있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한테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카페나 그런 데 가가지고 한 두세 시간 정도씩 이제 좀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썼던 이제 글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업무를 하면서 뭔가 이제 좀 정리를 하는 게 뭔가 기억을 하고 싶었던 것들, 그 다음에 이거를 교육화시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해가지고 항상 그런 마인드로 좀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업무에서 배웠던 거는 나중에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려면은 어떤 환경으로 구성하면 될 것이고 이런 것들 이야기해주면 좋겠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제 글을 쓸 때는 이제 카페에서 쓰면 되게 집중돼서 글을 굉장히 빨리 정리를 해요. 굉장히 빨리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런 시간으로 이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만 정하더라도 이 앞에 있는 매일매일 발생하는 요 시간만 하더라도 보통 한 뭐, 여러분 3시간 정도에서 5시간 정도 정말로 노력하시면은 요 정도가 시간이 확보가 되거든요. 3시간이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녁 시간에 오히려 자기 계발을 한다고 해서 이제 운동을 하거나 다른 이제 강의들을 들어 다니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이제 똑같은 상황들이고, 저는 저녁에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집에 들어와 가지고 조금 이렇게 육아에 좀 신경을 썼던 그런 시간들이어 가지고 저녁에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활용하시면은 거의 반나절 이상의 시간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추가적으로 주말에 또 이렇게 시간을 확보하시면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짜투리 시간만을 이용해가지고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사업을 다 만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강의가 정말로 빡빡하게 일정을 할 때가 있고, 완전히 너스하게 그러니까 한달 내내 강의가 없을 때도 있어요, 지금은요. 그냥 오늘 온라인 강의로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한달 동안 그냥 딱 비워놓는 날들도 있어요. 그 비워놓는 이유는 저도 이제 나름대로 휴식도 취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컨텐츠들을 개발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 이렇게 회사 나와서는 이런 시간들을 자유롭게 좀쓸수 있는 그런 여유가 된 것이고, 아직도 이제 짜투리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루 중에 거의 육아를 가지고 쉬는 날 같은 경우에는 뭐 완전히 저 혼자 이거 확쉴 수는 없기 때문에 아이들과 같이 아예 그냥 모든 시간, 거의 모든 시간들은 주간에 다 보내고, 나머지 이제 저녁이나 새벽 시간대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동영상도 찍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게 좋은 강의들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획들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여러 시간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업무를 하시면서 나한테 이제 짜투리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확보할 수 있을까? 예,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굳이 엄청나게 저녁마다 뭐 맨날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그런 게 갖지 마시고요. 그 중간중간에 자기한테 맞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일, 그 다음에 하고 싶었던 그런 비전들을 향해서 아마 갈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가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